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부셔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도로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진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서진 형태를 모델링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물론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놓고 모델링을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배치나 자연스러운 잘림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뭐 많은 영상에 이런 쉐이터 뭐 이거 해서 부시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또 다른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부실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들어 보고요. 한 가지 또 언급을 해 드릴 부분은 이렇게 도로 형태다, 길쭉한 형태다라고 하면 이렇게 형태감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이런 정사각형과 이런 상태를 쪼갰을 때는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비교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쪼개는 효과는 이펙트의 쉐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쪼갤 수가 있고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페이스, 솔리드, 크랙. 솔리드라고 하는 게 내부가 채워진 상태의 깨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쪼개진 정도와 그다음에 안쪽 내부의 그 불규칙성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두 가지 항목을 적당히 조절을 했어요. 한번 두 가지를 쪼개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쪼개기에 앞서서 여기는 오브젝트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선 히스토리를 지워줘야 됩니다. 히스토리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Delete by type, history 이렇게 지워줘서 표현을 해주고요. 선택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로 쪼개졌어요. 8개로 쪼개지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비율이 다른 직사각형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형태도 이 상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늘린다 라고 하면 납작하게 만들고, 그러면 형태감이 전혀 다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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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감을 갖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 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길게 표현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무 판때기 같은 걸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일반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또 해보고요. 또 몇 가지 또 비교할 게 있는데, 두 개의 오브젝트 하나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오브젝트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엣지 이런 개수를 좀 늘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평평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쪼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고,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아, 요것도 불안한데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아고, 요건 안 쪼개졌네. 네, 쪼개도록 히스토리 지워주고 쪼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와 이렇게 이 상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뭐 여기 있는 지글리스라고 하는 걸 줄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되게 단조로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조로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조로운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둘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상태를 지글리스를 조금 바꿔보게 되면 선택을 해주고 역시나 여기 있는 거좀 늘려주고요. 다음에 히스토리를 지워주고 지글리스라고 하는 걸 살짝 높여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에러가 안 나길 바랍니다. 프랙탈 오류가 많이 나와요.
쉐이터를 적용할 때는 그럴 때는 여러 번 반복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글리스라고 해서 약간 불규칙성을 줬습니다. 아까처럼 상당히 단조로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부가 약간 불규칙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울퉁불퉁하게. 그런데 여기는 형태감이 이렇게 많이 엣지들을 늘려준 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안 늘린 상태하고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크기는 없습니다. 크기는 없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이 면의 구성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려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새로 그 구성을 위해서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대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물론 뭐 지글리스를 하는 걸 높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형태감에 대한 좀 이슈를 조금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널적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히스토리를 지워주고 그 다음 지글리스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단순히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로 쓴다라고 하면 이걸 쪼개서 그냥 배치만 해줘도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더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 다이나믹을 적용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잘린 면을 의미합니다. 내부 인사이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나 쉐이터 인테리어라고 하는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안쪽과 바깥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컬러 값을 조정하게 되면 안쪽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일부러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한 거는 구별하라고 표현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맵을 좀 이용하는 거죠. 범프 맵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랙탈 이런 걸 적용하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면이 생겨서 6번을 넣었을 때 이렇게 겉면은 매끄럽고 안쪽은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쪽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또 쪼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쉐이더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램버트로 매터리얼에 이거 처음 상태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위치를 다이나믹까지 적용을 할 거니까 위치 값을 처음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하나 선택해서 하나를 더 쪼개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에러가 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램버트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램버트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아이고 램버트를 했는데 왜 레이어드 쉐이드가 됐지? 램버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램버트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 안쪽이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UV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잘린 면과 그 다음에 아닌 면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쪽 부분이 잘린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위치를 딴 데다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삭제해서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선택하기 편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네, 여기 부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요거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 자르고 난 다음에도 얘를 나누기가 편합니다. 다시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우선 0으로 맞춰주고요. 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쉐이더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안 나길 바라면서 네 깨졌어요. 그럼 또 하나의 그런 인테리어 쪽 쉐이더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옆면 같은 경우가 지금 노란색이 아니에요. 실제로 단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저 표현해 주기 위해서 UV를 확인해 보게 되면 UV에이터에서 옆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다가 인테리어 쉐이더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게 되면 이렇게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쉐이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면들을 선택을 하고 이걸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Edit, 그 다음에 Select, 어떻게 하니? Select Object with Material 이라고 해서 선택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 페이스를 선택해 주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걸 다시 적용하게 되면 요거 하나로 다 컨트롤 하게 되겠죠.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 보게 되면 안쪽에 6번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배치를 한다거나 하면 여기다가 다이나믹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뭐 이대로 모델링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대로 배치를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훨씬 더 디테일한 걸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쪼개 나가는 방법을 쓰거나 해줘야 될 겁니다. 그 기본 형태감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모델링 해줘도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이나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 서페이스, 아니지, FX 항목에 네, 블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다이나믹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 선택을 해주고 바닥은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형태감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감이 얘는 플랜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뭐 이렇게 터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터지게 되는데 이 이유는 여기 있는 솔버에 연결되어 있는 이니셜 스테이터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리지드셋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컬루전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충돌되는 형태감을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훌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충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컬루전 쉐입 머진이라고 하는 걸 낮춰주게 되면 이게 충돌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춰주게 되면 형태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이 지금 충돌이 돼서 살짝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아직도 이 충돌이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면 네 최대한 형태감을 갖고 부서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표면이 거칠어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훌이라고 해서 이제 완벽한 형태감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형태감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솔버에서 뭐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좀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는 매스 무게감을 좀 이용해서 너무 가볍지 않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네,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댐핑과 뭐 앵글러스 댐핑이라고 해서 움직임에 대한 그 다음 회전에 대한 이런 댐핑 저지력을 주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멈추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변형이 됐다가 멈추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굳어있는 것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